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계속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우리 죽으심과 그에 관한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매우 소상하게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 참 자세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되겠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을? 죽이기로 뭐하고? 결단하고. 아주 소상합니까? 안 합니까? 그 잡혀서 가는 과정, 또 그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할 것, 그리고 죽이기로 결정이 날 것, 그 다음에 죽이기로 결정 난 후에는 누구에게 넘겨주겠다?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겠다?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아, 요 그림을 보듯이 마치 활동사진을 보듯이 아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자세히 돌아가실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루살렘. 어떻게 죽을 것? 소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자, 근데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소상하게 다 알려줬는데 그날 예수님이 잡히신 후 이대로 꼭 이대로 됐어요. 그러면 좀 이 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말이 제자들에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난 제자가 있었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금 여러 안식을 반복해서 여러 모양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또 어떻게 해요?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듣고 보고 고개도 끄덕거렸는데도 어느 날 그것은 전혀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기록한 문서들을 보면 매우 소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요, 18장, 18장 31절로 32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네,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지만 여기 하나 또 첨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도 침뱉음 나왔지요. 나왔는데 하나 첨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뭐요? 예, 이 말은 아까 마가나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던 말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미 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도 이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글은 어느 구약 성경, 어느 성경일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건대. 예, 뭐 다들 잘 아시네요. 이사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이사야 글을 잘 알았을까요? 알았죠. 제자들도 잘 알았습니다. 누구도 잘 알듯이, 우리도 잘 알듯이, 제자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대로 능력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그 말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건 놀라운,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8절. 예,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니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예,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사야 53장 몇 절? 53장 몇 절이에요?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느뇨? 53장 1절에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 이사야의 글을 우리 그것도 의심나면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1절 읽어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위에 나타나. 이 말을 요한이 그대로 했죠.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하셨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결함을 당하고 능욕받고 침뱉기고 또 심지어는 옷을 제비 뽑길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아, 나는 제자들이 이상하기는 한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듣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 제자들 그거 참 웃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거 기록된 것이에요. 제자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전에는 가르쳤다는 말입니까, 안 가르쳤다는 말? 안 가르쳤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현대기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기별이 제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기별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제자들에게 가장 현대 진리였어요. 현대 기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자, 또 우리 얼마나 예수님께서 여러 번 또 확실하게 가르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로 32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낙인되고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 그 말을 이해도 못했지만 질문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기별이 마음에 정말 이 말은 믿기가 싫은 기별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싫은 기별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싫었던 기별.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두려웠어요. 예. 이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말은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억났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 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지만은 전혀 듣지 않았던 것과처럼 깨닫지도 못했고 기억할 수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예언의 신을 달달 읽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는 말씀은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안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잊어버려도 기억날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길 겁니다. 그러나 안 믿는다면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믿는다면 깨달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해서 깨달아지는지 압니까?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될까요? 어떻게 알까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할는지 몰라요.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뺑뺑 도는 거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과학자가 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는 것으로 믿는 거지 우리가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지식이나 하늘의 지식도 뭐 하지 않냐면 믿지 않냐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27장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4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다. 예비일 다음 날은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 예, 안식일입니다. 예비일 다음 일이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자,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제사장과 이런 서기관들 지체 높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관정인 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인원하는 거 안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날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혼하고 빌라도를 찾아갔을 때 그 관정 안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안 들어가고 빌라도를 불러냈는데 이날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를 이들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뭐 했다고요? 모여가로되 인원했다니.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더럽지라고 가고 나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방편이 있으니 가서 흰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발권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원수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뭐를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란 말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 못했어요? 사실 이거 도대체가 이런 일이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들은 기억하는데 제자들은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믿노라고 하면서요 믿지 않는 자들은 원수들보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말씀을 안 믿으니까 원수들보다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원수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을 기억을 하고 찾아가가지고 빌라도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했으니까 총독이여 이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한다면 이거야말로 세상이 아주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이 돼. 자, 너희들에게 내가 군병들을 주지 않았느냐. 가서 힘대로 지키라. 그래서 백부장을 보내가지고 100명의 군사를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만들어.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안식이라. 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그들의 소망도 희망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만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만은 정말 잘 무덤에 묻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왜? 반역자의 시체는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방도가 없었는데 마침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도움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정말 고귀하게 값진 향료를 부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식일이 다 됐기 때문에 그들은 큰 돌을 무덤 입구에 굴러 막아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다 돌아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돌아간 자들이 여자들이 남아있다가 안식일 시간을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 날에 안식일 예비 시간이 딱 되면요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모든 장사꾼들은 전부 이 삿다를 내리고 맞춰야 됩니다. 이 여인들도 그 안식일을 알리는 그 은나팔
그 뿔나팔 뚜 소리를 듣자 그 마리아들이 마지막으로 그 무덤을 떴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죽으시던 날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연예신이 있는 말씀을 한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신 778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대 소망 77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778페이지, 그 페이지가 기록된 그 위에, 그들은 안식일인데, 밝고 넘치 안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시체에 대하여는 회의를 열었다. 안식일이에요. 그랬어요. 죽음과 무덤이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만 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르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기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기억했어요, 이들은요. 예. 그러므로 항공하여 그 무덤을 남을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부족진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사축들이 있으니 가서 신세로 굳게 하소서. 예. 그 다음에요.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큰 돌로 문 어기를 막았다. 그 다음 좀 더 읽어보세요. 그들은 이 돌을 줄로 얽어서 이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줄로. 밧줄로 그냥 꽁꽁 얽었습니다. 네. 예. 그 양 끝을 단단한 사이에 굳게 맨 다음 그곳에 로마의 인을 쳤다. 그 봉인을 깨뜨리지 않고는 돌을 움직일 수 없었다.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지켰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시체가 놓여진 곳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예수께서 무덤에 영원히 남아있어야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덤이 있는 예, 고까지 읽읍시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지키기 위하여 100명의 군사가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아마 순번적으로 했겠죠? 그 무덤에 굵은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을 밧줄로 엮어서 단단히 엮어가지고 양쪽 끝은 큰 바위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로마의 인을 쳐서 딱 붙여놨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인이 찢어지고 그래서 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그 돌을 굴려낼 수가 없다. 단단히 인을 쳐서 영원히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도록 그들은 계획을 했다. 여러분 시편 2편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장 1절로 4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사를 경영하며 뭐를 경영하는 거? 헛살을 경영하는 거. 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만원들이 서로 뛰어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밧줄로 엮어 묶을 때 하늘에 계신 분이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예. 여러분 시편 2편 1절로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인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얽어 묶는 장면을 보고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킨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만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백명이나 지키고 인을 쳐서 봉함을 하고 밧줄로 얽어먹었던 그 돌을 그 비리비리하고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제자들이 여자들이 훔쳐갔다? 말이라도 되는 겁니까? 만약 백부장이 지키는 그 군사들이 시체를 그렇게 잃어버렸다면 그 100명의 군사들은 다 허수아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인간들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좀 강조하느냐.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일에 실패한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주후 70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과 함께 모두 어떻게 해요?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해버린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생긴 결과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치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왜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지 뭐를 믿지 않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냐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결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은 세상 멸망의 징조요 거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멸망을 동시에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예수님은 오실 때인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오늘날 일요일 교회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요일 교인들이 있죠? 그는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얼마나 믿습니까? 요즘 내가 일요일 교인들 방송을 종종 보는데 정말 그들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 받을까요? 뭐가 없는 자들은? 뭐가 없는 자들은? 그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있고 적고 많고 적고 따지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면 인이 없는 자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일요일 교회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몇 명이라고요? 1200만 명. 그런데 그들은 믿기는 믿습니다. 예, 지금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오시는 그 날에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좀 가슴이 찌릿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져요. 저 많은 자들이 다 멸망을 받아야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뭡니까?
넷째 계명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이미 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뭐가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이 없다면 뭐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확실합니까? 이거 확실히 안 믿으면요 그때 가서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아무리 제가 열을 내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 가지 않으면 그냥 들으면 막상 그 일이 일어날 때는 기억조차도 안 할는지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오늘날 이 개신 교회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받을 수가 없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느 날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제사장의 일을 끝내는 날에는,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제사장의 직분이 끝난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과 제사장의 직분이 끝난 것과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끝날 때는 뭐가 없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은? 이건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이래도 아마 안 믿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들어도 설마 뭐 그렇게. 예. 그래서 일일 교인들은 14만 4천인의 이 마지막 살아계신 인침을 갖다가, 그건 다 상징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개신 교인은 그렇다 합시다. 오늘날 넷째 계명을 지키고 있는 죄인 교인들은 어떨까요? 죄인 교인들은 어떨까요? 예, 이 안식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단순한 넷째 계명을 지킨다고만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성경과 예언하시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안 지킨다면 이거는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뭐가 되지 않으면 그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나타내지 못한다면, 흠과 점이 그의 생애에 있다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과 예언이신이 증거하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느냐? 세상에 살면서 안 되니까 이제는 진리 자체를 변경시키기 시작했어요. 뭐냐? 일요일 교인들처럼 14만 4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숫자는 상징이야. 그냥 숫자는 상징이래. 그러니까 숫자와 전혀 관계가 없이 그것도 14만 4천. 그럼 뭐 때문에 14만 4천인지 설명은 안 해요. 아, 그들은 저 하늘에 가면 시온산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그렇게만 설명하고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14만 4천 무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상징이라 하니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 연구할 필요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14만 4천인의 수요가 상징이라고 하는 이 학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학설이요, 재림교회의 유능한 학자들이
모두가 이것은 쌍징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4만 4천인에 대한 연구 자체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거는 구원과 뭐 없다? 관계가 없다. 사실입니까? 저는 오늘 이 남은 시간에 과연 성경과 예언이시니 14만 4천인이 상징이고 실제적인 수요가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인 수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시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 말씀, 이것은 지금 이 14만 4천인이 실제적인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 시대가 전하는 현대적인 기별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곳은 아마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들어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이것이 과연 실제적인 수요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수요인지를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14만 4천인이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계시록 7장이 제일 먼저 나오죠. 예, 7장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7장 우리 4절 우리 김진희 자매님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피곤하실 때는 성경 읽으면 딱 힘이 생깁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파 중에서 예.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니? 14만 4천이니. 내가 들으니. 입맞은 자가 몇 명이니? 근데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김진희 자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계시 중에 뭐, 잘못 들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잘못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7장 이후에 4절, 5절, 예, 읽으세요. 1만 2천. 자, 이렇게 쭉 나가니까 이스라엘 몇 지파입니까? 12 지파에, 한 지파에 1만 2천 몇 명입니까? 그러면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수요가 정확하다는 게 성경에 증명합니까? 납니까? 증명합니다. 왜 상징이라고 합니까? 자, 그 다음에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50명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몇 명이 섰는데?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네. 자, 되었습니다. 그만 열었어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 여기는 봤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읽으세요. 우리 김진희 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잘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와, 그 14만 4천에 써 있으면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3절에는 그들의 수요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있더라 없더라.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이 본 것이 분명히 14만 4천이라는 것이 여기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됐어요. 확인됐어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상징적이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14만 4천인을 기록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7장과 14장에는 결코 상징으로 보아야 할 어떤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믿기 싫으니까 그것을 상징이라고 논리를 붙여서 변경시킨 것이지 성경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못 읽으니까 우리 장로님 좀 읽어주세요. 자, 요거 또 가져왔어요. 시간이 짧아서 보고 그냥 읽도록 합시다.
자,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대쟁토 648페이지. 이거 책이 있는 분은 찾아봤어도 됩니다. 대쟁토 648페이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름의 소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자, 여기는 몇 명이요? 14만 4천 명은.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솔도 같고 큰 유해송도 같은. 조금 떨어져서 그 다음에 검은 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예, 거기까지 밝겠습니다. 자, 예언의 신에도 반드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은 몇 명? 14만 4천인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왜 상징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예언의 신을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우리가, 안 믿는 일렬 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왜 예언의 신을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 말을 부인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14만 4천인 밖에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노래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 중보자가 없는 경험, 성령의 도움이 없는 경험, 그 7장을 통과하면서 각종 환란을 경험했던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딴 사람은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먹은 과일 맛을 먹어보지 않는 우리 김자매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못하는 겁니다. 왜? 경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먹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언의 신의 뿐. 예언의 신의 한 곳에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 591페이지도 그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선지자와 591페이지. 정한 관이 세워진다. 사단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뭐를 쳤다고요? 인을 치고 있었다. 예.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게 선지자 왕의 기록한 것이다. 591페이지. 왜 이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말이야, 그들의 머리에는 정황관이 씌워졌다 그러는데 정황관이 씌워진 기사가 구약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정황관이 씌워졌다는 말이 어디, 구약성경 어디 나와요? 스가랴 3장 1절에. 그러니까 이 엘렌지 화이트는 스가랴서 3장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는 정확한 실수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사도행적 591페이지와 9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지금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마지막 선지자는 사도행전에 또 이 말을 하셨어요.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근데 왜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자, 여기만 또 있는 줄 아십니까? 또 보겠어요. 자, 초기 문제 14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있는 말을 요약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윽고 우리는 맑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그 수연은 14만 4천 명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자, 그 수요가 뭐가? 14만 4천입니다. 그냥 14만 4천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 수요가 14만 4천이 되는 그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뭐 알아듣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누구만이 알아듣는다? 14만 4천. 그것도 수요가. 자, 계속 읽었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의 온유하신 음성으로 14만 4천인 몇 명만 들어간다? 14만 4천. 14만 4천인만 그곳으로 들어간다. 자, 계속. 하고 말씀을 하시자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하고 함성을 올렸다. 이 성전은 일곱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일곱 개의 기둥이 지난 한 시기로 우리 강덕중 장로님 설교 들어봤습니까? 예, 거기 설명이 잘 해주죠? 예, 자, 보세요. 일곱 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모두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석판들에 14만 4천인의 이름이 금글씨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구의 이름들이? 14만 4천 이름을 금글씨로 새겨놨다. 근데 여기 어떻게 이거 새겨놓을 수 있을까요? 아직 세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 죽을까? 우리의 운명까지도 누구는 아세요? 그분은 그래서 이미 그 글씨를 석판에 기록해 놓은 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것도 미리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상징이라고 합니까? 예? 자, 거기만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증언보감 2권 178페이지. 자, 여기 조금만 좀 한번 읽어봐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간구할 때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 이거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더러운 옷 벗기라는 말. 스가랴서. 예, 잘 보세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주어진다. 그리고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이게 바로 인입니다. 살아계신 인을 받을 때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격려의 말을 듣게 된다. 시련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뭐가 입혀졌다? 흠없는 의의 옷을 이들에게 입혀주겠다. 예, 그 다음 계속 보세요. 멸시받은 남은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더 이상 세상에 이 옷을 입는 자들은 더 이상에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더럽혀지지 않게 된다.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각 시대에 충성된 자들에게 속하게 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관계를 물리쳐 왔다. 그들은 영의 부르짖음. 자, 영의 부르짖음이 언제 있는 겁니까, 이게? 영의 부르짖음이 언제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그때가 되면 영의 부르짖음이 있는 때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영의 부르짖음. 인류의 법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충성심을. 그들의 충성심은? 버리지 않았다. 인류의 법령께 충성심을 버리지 않는 자다.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관계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로 옮겨진다. 남은 백성들은 용서를 받고 갈아뗄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는다. 정한 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아,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이죠? 예, 이들에게 정한 관이 씌워진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처럼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사단이 이 무리들을 고발하고 죽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동안 이게 다 언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마지막으로. 인류의 법령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이리저리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힌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자 이들이 누군지 자 보세요. 서 있는 자들이며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다. 자,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래다. 예. 스가랴서에 나오는 3장의 1절로 5절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 14만 4천인에 대한 계시였다는 것을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몇 명이라? 14만 4천. 네. 믿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버리라? 벗기고 무슨 옷을 입히라? 영광의 옷을 입히라. 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상징기라고 그럽니까? 백자민 상징이 맞습니까? 아닌 거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수요가 차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 제사장 직분을 끝내겠다. 이게 예수님이 죽는 날입니다. 죽음과 동일시 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재림 오는 거예요. 자, 저기 뭔지 279페이지 읽어보세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인크불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 뒤에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 뭐가 마쳤다? 인치는 사업이 마쳤다. 수요를 세웠어. 자,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부르셨다. 이것이 제사장 직분이 끝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육신이 죽는 그 죽음과 영적 제사장의 봉사를 끝내는 사건이 동일한 겁니다. 이때의 현대 진리는 뭡니까? 14만 4천 진리가 현대 진리 맞지 않습니까?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이 맞추니까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해요?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왜 상징입니까? 상징이기 때문에 인침 받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인이 쳐질까요? 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지체된 겁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다 읽어드리면 참 좋은데 1844년에 예수 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200년이 가까이 흘러가는데 안 오십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수요가 안 차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수요 채울 생각은 안 하고 교회의 숫자만 불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들이 마지막에 인침을 받지 못한다면 몇 명밖에 인침을 받지 못하는데요. 실천을 사실 죽은 자는 빼더라도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재림 신자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천만 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명만 인침받는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요? 왜 대답하십니까? 듣기 싫습니까? 멸망당한다는 게 듣기 싫고 믿기 싫지요? 나도 믿기 싫어요, 사실은. 그곳에 우리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게 믿기 싫었어요. 예수님 죽는다는 거. 그래야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믿는 데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인이 없으면 그날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제 이 진리를 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대쟁추 613페이지도 기록했고요. 또 그 다음에 살아남는 이들 402페이지도 기록하고요. 계속 이거 기록한 겁니다. 한 곳에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 9장 2절로 6절까지 보면은 여섯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인을 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인이 없는 자들은 무조건 다 죽여라.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인이 없으면. 그런데 몇 명을 인을 친다고요? 와, 이 진리가 정말 듣기 싫은 진리요. 믿기 싫은 진리요. 전하기가 힘든 진리 맞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니 듣기 싫고 믿기 싫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믿기 싫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 멸망을 당한 겁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멸망을 당했다. 그때 당시에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절했던 그 자들은 멸망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었, 기회가 없,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한계가 차버린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줄 수 있는 빛이 없었어요. 그 빛을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다른 빛이 없었어요. 그 빛을 안 믿는 자들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가 이 전하는 이 빛은 마지막 빛입니다. 이 빛을 믿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해줄 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죽는 것은 덜 안타까운데 믿는 자들 그것도 제7일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하는 자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함으로 죽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섯째 천사를 통하여 기별을 주지 않습니까?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은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아멘. 선물로 줄 것이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로운 옷을 입힐 것이다. 왜? 믿으니까. 13만 4천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니까. 흠 없는 품성을 갖기를 소원하니까 그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결케 될 겁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형편없고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지만 믿는 자들을 누가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읽지를 못합니다. 오후에 좀 읽어드릴게요. 아무쪼록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별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기억조차 안 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주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진리를 마음에 명심하시고 굳게 믿으시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하여 전력 분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아버지여 저희들을 아버지의 전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 오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사건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 땅에 이르러 올 마지막 모든 사건들을 대비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고 믿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의 제사장 직분을 마칠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자는 결국 14만 4천인 이 실제의 수요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에게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이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분투 노력하며 우리의 생애 속에서 흠과 점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투 노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흠없는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들은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행동이 정말 14만 4천인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름다운 진리를 다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